안녕하십니까. 국문과 여러분께 향가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아는 것은 별로 없지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한문서당인 영사제에서 사수구를 아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인 한문서당에서 교육을 받은 마지막 세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향가에 큰 감명을 받아 지난 40여 년간 향가 연구소인 문학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천년 향가의 비밀과 일본 마녀집은 향가였다가 있고, 논문으로는 신라 향가 창작법 제시와 마녀집의 의미 등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향가를 해독하는 대표적인 가설은 향가를 표기한 한자를 향찰이라는 것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향찰이란 신라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을 한자를 알파벳 삼아 써두었다, 이러한 가설입니다. 예를 들면 월하를 달 아래로, 달 아래라는 뜻이 아니라 달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로 보자는 것입니다. 향찰에 의한 표기법을 연구하다 보니 수많은 의문점들이 생겨났습니다. 몇번 양보해서 비록 향찰로 풀어낸 내용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타임머신을 타고 신라로 가기 전에는 신라인들이 그렇게 발음했을 것이라고 확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증명이 불가능한 이론이지요. 그래서이겠지만 지난 100여 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 많지 않은 25편의 작품조차 완전히 해독했다고 선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결국은 새로운 가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 나름의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가설을 세우면서 향가를 써놓은 한자가 소리를 표기한 것이 아니라 뜻을 의미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월하를 예로 들어본다면 달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달 아래를 의미한다고 보자는 것이죠. 한자가 소리를 표기한다는 것보다 뜻을 나타낸다고 보는 편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해독의 가설을 뒤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이집트 그림 문자 해독에 있어 발생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럽의 연구자들이 피라미드에 새겨져 있는 이집트 그림 문자를 해독하면서 처음에는 이집트 그림 문자가 중국의 한자처럼 뜻을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사자의 모습을 왕을 의미한다고 보는 식입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샹폴리옹이 이집트 그림 문자는 표의 문자가 아니고 표음 문자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마침내 이집트 그림 문자가 표음 문자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해내게 되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 사자 그림이 영어 알파벳 L자를 의미한다고 입증하게 된 것이지요. 이로써 200여 년 동안 표의 문자 가설에 기반했던 모든 논문들은 일거에 슈도사이언스, 즉 의사과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향가의 한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한자를 소리로 보는 시각입니다. 제일 처음 이렇게 본 사람은 일본의 언어학자 가나자와 쇼자부로입니다. 위 사진에서 왼쪽의 사람입니다. 한자를 뜻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제가 향가의 한자를 표의 문자로 보게 된 것은 이집트 그림 문자 해독 가설이 표의 문자에서 표음 문자로 전환된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선회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표음 문자는 글자가 소리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글과 영어가 대표적입니다. 표의 문자는 글자가 뜻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자가 대표적인 표의 문자입니다. 유럽의 학자들이 이집트 그림 문자를 처음에는 표음 문자로 보다가 표음 문자 가설로 돌아섰지만, 저는 향가의 한자를 처음에는 표음으로 보다가 나중에 표의 문자로 돌아섰습니다. 원앙생가의 처음 여덟 글자는 월하이저역 서방염, 이러한 여덟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표의 문자 가설을 세우게 된 것은 바로 이첫 구절에 주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이 문자들을 일종의 표음 문자로 보고 달아 이제 서방까지 이렇게 풀었습니다. 월하라는 한자 두 글자를 달아 이저역이라는 세 글자는 이제 서방이라는 두 글자는 서방 염이라는 한 글자는 까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한자를 현대의 발음 비슷한 소리로 보셨던 것입니다. 첫 두 글자 월하를 살펴보시지요. 달아라는 우리말을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이러한 소리로 보았습니다. 하라는 한자를 본래 가지고 있는 아래라는 뜻으로 보지 않고 아라는 소리로 보았습니다. 향가 문자를 표음 문자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가의 한자를 소리로 보아야 한다라는 가설을 향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자를 양주동 박사님처럼 소리로 보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신 한자가 뜻을 나타낸다고 보고 한 글자 한 글자 뜻을 대입해 보았습니다. 월하를 달 아래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라는 글자는 여러분께는 낯선 글자일 것입니다. 이는 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와 나 이렇게 말할 때 너라는 뜻입니다. 저는 아래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저가 가진 뜻은 내가 사는 아래 세상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역이라는 한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또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하 이저역에 한자의 뜻을 모두 대입해 보면 달 아래 내가 사는 세상 이렇게 풀이 되겠습니다. 서방은 서방 정토가 되겠습니다. 불교적 냄새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염은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보시다시피 한자의 뜻을 단순하게 대입하기만 해도 달 아래 내가 사는 세상 또한 서방 종토라 생각하라 이러한 뜻이 나옵니다. 한자의 뜻을 순서대로 단순히 있는 그대로 대입만 해도 훌륭한 뜻이 나오는데 굳이 향찰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양주동 박사님이 푼 달아 이제 서방까지는 신라인들이 그렇게 발음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뜻으로만 본다면 한자가 가지고 있는 뜻은 시대순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합니다. 입증 불가능 이론과 증명 가능 이론,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증명이 가능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원앙생과 첫 구절이 한자의 뜻으로 충분히 해독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서 저는 향가 문자는 표의 문자일 것이다 라는 새로운 가설에 착안했던 것입니다. 신라 향가를 구성하는 문자 하나하나가 소리를 나타내는지 뜻을 나타내는지 신라 향가 전체를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정말로 매우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향가의 한자를 소리로 보지 않고 향가의 한자를 뜻으로 보아야만이 향가가 해독될 수 있다는 제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향가 문자는 100% 표의 문자다. 이것이 향가 창작법의 핵심 이론입니다. 한자를 뜻으로 보고 뜻을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됩니다. 달 아래 내가 사는 세상을 또한 서방 종토라 생각하라. 이런 식으로 술술술 풀려가는 것입니다. 한자를 배운 중고등학생이라도 웬만큼은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처럼 쉬운 방법을 놔두고 향찰이라는 어려운 방법으로 풀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향가의 한자가 표의 문자라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의 모든 서책을 책들을 해독해서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치로 고대 신라를 우리가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신라와 고려 향가를 100% 해독 가능해집니다. 구태여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 신라까지 찾아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대 김한진 교수께서는 향가를 어느 정도 해독하려 하면 앞으로도 50여 년의 세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자를 뜻으로만 본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100% 해독이 가능합니다. 한 달도 안 걸립니다. 특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본의 만엽집이라는 노래책이 만일에 표의문자로 되어 있다면 일본의 고대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의문자로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중국의 한시, 신라의 향가, 고려의 향가, 일본의 만엽집을 모두 가볍게 해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뜻으로 본다면 이렇게 간단히 풀리는데 100여 년이 집 넘도록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왜 향가를 완전히 풀지 못하고 앞으로도 50여 년은 족히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분들은 최고 수준의 언어 감수성을 가진 천재들입니다. 게을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평생을 바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선배 연구자들께서는 당연히 한자를 표의 문자로 풀려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해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향가의 문장이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향가의 문장이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향가의 문장은 마치 옛날 어린애가 태어날 때 집 대문 앞에 쳐놓은 금줄과도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의 금줄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시죠. 지푸로 꼰 새끼줄에다가 붉은 고추나 숯덩이, 솔가지 같은 여러 가지 이질적인 것들이 끼워져 있습니다. 향가의 문장은 여러 가지 이질적인 문자들이 섞여서 함께 꼬여져 있다. 향가 문장을 이러한 독특한 구조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양주동 박사님과의 기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라 향가 원앙생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2017년 어느 날 경기도 용인에 있는 양주동 박사님 묘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머릿속에는 원앙생가를 구성하는 한자들이 이리저리 마구 뒤엉켜 있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 묘 앞에서 산 아래 계곡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영감 하나가 부싯돌 불똥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원앙생가의 한 구절, 그 스파크 같았던 영감은 향언운 보언냐 이라는 여섯 글자 속에 들어있는 보언이라는 두 글자가 혹시나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하나의 단어가 아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이를 검토해 보았더니 그 영감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향언은 보언냐?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보언이다. 이러한 뜻으로 풀이될 수 있었습니다. 보언이라는 두 글자를 하나의 단어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보언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전혀 몰랐지만 좌우지간에 향가 문자들 중에 보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문자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실로 감격스러운 영감이었습니다.